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건 전말을 파헤쳤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업체 사장이 중국 동포에게 돈을 주고 시킨 청부 사례였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방화동의 4층짜리 건물. 지난 3월 모 건설업체 사장 60살 A씨가 건물 앞 인도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2층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중국 동포 B씨.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B씨는 범행을 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청부살인을 지시한 사람은 다른 건설업체 사장 이모씨. 이 씨는 2006년부터 5년간 숨진 A 씨와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이 씨는 B 씨의 소송 담당 직원을 살해하려 했지만 담당 직원이 퇴사하자 사장인 A 씨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살인을 지시한 이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B 씨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중간 연락책을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의 발목이 찍힌 CCTV를 실마리로 7개월 동안 과학 수사를 펼쳤고, 결국 살인을 지시한 이 씨와 직접 살해한 B 씨, 그리고 중간 연락책 등 3명 모두 검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천효정입니다. 조선족을 동원한 청부살인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감 기간 내내 우리 혈세 낭비되고 있진 않은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변환봉 임방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강서구에선 이상하게 청부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네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영화 황해 같은 중국 동포 청부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을 좀 계율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건설업체 사장인 이모 씨가 A 씨와 관련해 가지고 금전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A 씨가 이 씨를 위해서 이 이제 씨와 A 예, 씨가. 그 부동산 관련해서 좀 이제 용역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5억 원의 돈을 이제 돌려줄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 씨가 A 씨에게. 근데 이제 계속 돈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씨가 초반에는 이제 또 다른 브로커 이 씨에게 사례를 사주를 했다가 그 사람이 자신이 아는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김모 씨를 통해서 A를 씨를 이제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영화 황해 보셨어요? 봤습니다. 황해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유사하고요. 하정우가 나왔던. 예. 황해 보고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현실화되면 정말 무섭겠다. 왜냐면은 조선족이 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가버리니까 가버리면 뭐 짐을 남겨도 되고 뭐 흔적을 남겨도 되고 DNA를 남겨도 돼도 못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복잡하지만 정작 이 브로커가 통해서 이중 이제 청부를 한 건데 마지막 최종 살인을 했던 범인이 이제 조선족이었다는 거. 이게 F4 비자여가지고 어떤 기록도 없었다는 거. 만에 하나 이제 못 잡혔거나 또 다시 가버렸으면 그렇죠. 이게 또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고 안전범죄는 아니고 그냥 뭐못 해결하는 그런 범죄가 됐었겠죠. 근데 어찌됐든 CCTV 등을 활용해서 범인을 어떤 7개월 만에 잡았습니다. 잡아낸 거죠. 정말 다행인데요. 정말 여기서 저는 이제 경찰에게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게 무려 7개월 동안 정말 꼼꼼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사람만 지금 그 CCTV 영상이랑 도주로에 거주한 5,800명, 또뭐이 관련된 사람과 금전 거래 소송 당사자 해가지고 한 1,800명이 넘는 사람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이제 용의자를 좁혀 나가서 결국에는 검거가 된 건데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런 경찰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냥 미궁에 빠지는 사건이 미궁에 빠지기 됐거든요. 쉬운, 그러니까 청부살인을 중국 동포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런 영화가 이제 황해 같은 영화가 나왔던 건데, 야, 근데 그러면 이 청부 살해 시장이 이제 그 중국 동포를 활용한 청부 살해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 두려움이 좀 생기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주로 뭐 조폭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뭐 청부 폭행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이제 차츰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남아에서 또 많은 노무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치안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계속 불거질 경우에 모방 범죄가 없지 말라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도 네. 이 씨는 아직도 자신은 그렇게 사례를 교사한 적이 없다고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아, 이 씨는? 네. 그렇죠. 오히려 이 씨, 브로커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폭행은 사주는 했지만 네. 죽이라고 교사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지금 혐의를 일부 이쪽에다가 지금 다. 예, 그냥 예. 몇 대 좀 때려서 겉만 줘라. 겉만 줘라고 했는데. 그 정도만 했지 죽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아. 이 주범인 그 건설업체 사장 이 씨는 자기는 아예 사례를 지시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이 얼마, 사례 청탁, 비용,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최초 기억이 네. 4천만 원이었다고 하죠. 네. 네, 4천만 원이 큰 돈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족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입증된 거는 조선족 입장에서는 예, 더 늦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3,500만 원을 해서 400만 네. 원은 계좌 이체를 받고 3,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지금 부인하고 이 마지막 김 씨, 조선족 김 씨한테 덮어 씌우는 이런 것까지도요. 네. 영화 황해하고 너무 이 구조가 아, 예, 똑같아가지고 네. 아 이게 참 좀 약간 소름도 돋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그 김 씨가 살해한 후에 성공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이 이제 부인하고 있을 때 지금 네. 지금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례를 교사했던 분은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그 브로커 중간에 끼어있던 연결책 이 씨는 나는 폭행만 사주를 했고 네. 그런데 지금 김 씨가 살해를 한 다음에 성공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는 낚시하면서 고기 낚은 사진을 그렇죠. 문자로 보냈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부인하는 거에 대한 반대 증거가 되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뭐 조선족을 이용하는 뭐 청부사례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조선족이나 아니면 다른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주해온 그런 이주민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저 네.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저 이 씨를 살해를 했겠습니까? 네. 목적은 이 사람의 돈은 돈뿐이거든요. 네. 자기도 자기 그 특히 직접 살해했던 저 중국 독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연변에서 공수도 협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나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못 죽이겠다라고 머뭇머뭇 거렸으나 결국엔 돈 때문에 자기 네. 어려운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동원이 됐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는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이 S건설업체 사장이라는 이 씨와 또 다른 브로커 이 씨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이 또 검찰 그리고 법원 재판을 통해서 뭐 진실이 잘 밝혀질 걸로 그렇게